막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니야, 오작을 지어줄 건데 향토가 성격이 약간 좀 싸납잖아요, 형님. 네. 아,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서로 일단 발전기가 오긴 해가지고 짝을 붙여주긴 할 건데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행단아, 너무 놀라지 마. 행단아. 아, 얘도 겨우 평양하고 똑같네. 집안에서만 쎄네. 뭐?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뭐? 안 무나? 무나? 물 것 같은데? 안 무네? 어어어어. 마,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넌 평이한테 한 방이야. 향토야, 이 러브팜 사장님한테 향토를 맡겼었거든요. 향토가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향단이하고 짝을 지어줄 건데 향토가 성격이 약간 좀 싸납잖아요, 사장님. 아,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서로 일단 발전기가 오긴 해가지고 짝을 붙여주긴 할 건데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내용물 좀 추게 잠깐만 잡아주세요. 장난 아닌데 죽여버리겠다는 표시인데. 조금만 꺼낼게요.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갑자기 같이 합사를 시키면 안 돼요. 네. 상당히 사육장을 통째로다가 여기다가 잠깐 넣어놓을게요. 근데 향단이가 많이 컸네요? 우리 향토보다 훨씬 작았는데?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사료도 먹고 뭐 곤충 잘 먹고. 저는 향단이만 한 겁니다, 다행히. 아, 향단이. 우리 향단이 훨씬 반만 했거든요. 네. 근데 향단이가 많이 컸긴 했네. 아, 내 향단이 진짜 이쁘게 생기겠다.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천천히 시켜볼게요. 서로 이제 충분히 적응했으니까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새욕장을 살짝 열어줄게요. 확실히 두 개가 딱. 와, 저렇게 보니까 그냥 아프리카 야생동물인데요? 엄청 귀엽다. 제가 그 보고 공개된 데를 너무 싫어해요, 향단이가. 아, 잘 내려가요. 향단아, 가자.
쟤 내려줘야 되나? 내려주면 향토 튀어나가진 않겠죠? 서로 사이 되게 좋네. 그래도 생각보다요. 네, 되게 걱정이 되는데 싸울까봐. 쟤 향단이 넘을게요. 향단이 안 묻는데 향토가 조금 더 갈까봐 장난기로 둬요. 형단아, 그래도 잠깐이나마 짝 지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 응, 그때라도 기뻤잖아. 어. 되게 순하죠? 네. 근데 사형호에는 친해진 노하우가 있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4리터 정도 피 흘리시면 돼요. 4리터? 네, 2리터는 안 되고 한 4리터 정도 흘리면은 얘가 아, 이제 이 사람은 날 공격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저는 아직 피를 덜 흘려서. 그쵸. 보세요, 얼마나 작게 이빨 일부러 확 건드려도요 물지도 않아요. 근데 긴장 많이 했었겠다. 그만 가자 사형 형단아. 진짜 완전 이쁘지 않아요? 제가 원래 털 있는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얘는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 저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게. 근데 진짜 노력 많이 쏟았어요. 얘 친해지는데 미친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얘는 일처럼 막 여기서 막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네. 얘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그 매장에 있는 검은색 사육장 있잖아요. 네네. 그거 밖으로 나가는 걸 진짜 너무 무서워요. 향토야, 너 간만에 한번 나랑 얼굴 좀 맞춰볼래? 아, 근데 사육시설 너무 잘해. 애들이 벽 타는 걸 고려해가지고 저걸로 바꾸신 거죠? 네. 와. 얘네 향토, 아, 그래. 가면 뭔가 죽이겠다는데요? 아, 벽에다가 저거 뭐냐, 우레탄 쏘신 거예요? 네, 우레탄 쏴서 이제 발로. 아, 시설 하나는 대박이네요. 향토야, 다시 가볼게. 나중에 보자. 따봉! 추가 보너스 영상. 이게 아닌데? 저희 옛날에 수입 들어왔던 패틀개코들이 거의 다 자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파워피딩을 안 해가지고 빨리 자라진 않았는데 그냥저냥 자랐어요. 얘는 아멜. 아, 살피 껍데기 먹고 있었구나. 해피타임을 제가 망쳤네요. 오, 얘는 화우 캐라멜. 해 캐라멜인가? 아, 화우 주루. 그러면은 얘는 수컷이긴 한데 일반 수컷이냐? 그래. 호로 새끼죠. 그리고 얘는 화웃, 햇주루, 햇캐라멜. 레오파드 게코에 비해서는 약간 좀 찐땀이라고 해야 되나? 좀 둥근둥근 매력이 있죠? 레오파드 게코는 보면은 막 형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페텔 게코는 약간 둥글둥글하죠. 암컷이구나. 수컷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얘는 오레오. 그리고 제가 이뻐하는 애, 얘는 진짜 입양하겠다는 사람 지금까지 한 20명은 있었는데 저 분양 안 했어요. 화이트하우 캐라멜. 얘는 이름이 딸기우유예요. 딸기야, 딸기우유 같죠? 되게 귀엽죠? 나 얘 볼 때마다 너무 이뻐. 얘는 저희 딸기우유. 귀여운. 손에 착함 기는 거 봐봐. 엄청 이쁘죠? 페테일은 성격도 좀 예민하고 그리고 뭐 다 떠나서 너무 귀엽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지랄맞다는 거? 그거 빼고 나서는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옛날에 페테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아, 그래 몇 마리만 데려와서 키우자 해가지고 그 당시 수입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마리 키우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이 좀 넘게 나갔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이 뭐야, 그때 막 이것저것 데려온 거 하면은 몇천만 원 나갔지. 그거 나서 분양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꾸준히 키우고 있어요. 얘네 말고도 아직 많거든요. 아무튼 오늘 부안 레오파드 게코들을 마무리하다가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파충류 수입이 너무 힘든 시기지만은 또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또 태어났어? 해볼게요. 제가 한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평바. 오.
패턴 죽인다. 정말 이상해.